여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네, 여러분 오늘 눈 소식이 있었죠.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아직도 눈만 보면 그렇게 좋은데요. 이 좋은 기분 가지고 여러분께 오늘의 소식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갤럭시 버즈 프로 정보 유출에 이어서 오늘 갤럭시 S21 시리즈의 정보도 모두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S21 시리즈는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 등 세 가지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S21이 114만 7천원부터 울트라가 206만 6천원까지 선택의 폭을 넓힌 모습입니다. 울트라에만 엣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역시 비싼 만큼 사양도 울트라입니다. 가격과 파는 핸드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핸드폰을 샀는데 충전기가 없다니. 샤오미에서 미11 시리즈부터 충전기를 뺀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샤오미에서 미11이 정식 출시가 됐죠. 레이준 샤오미 CEO는 웨이보를 통해서 미11부터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애플과 똑같이 샤오미도 환경보호를 내세웠는데요. 그래도 기본으로 제공되던 충전기가 빠지니까 뭔가 아쉬운 기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뭔가 억울한 기분? 저만 그런가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볼보가 돌발 악재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볼보가 올해 출시한 신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굉음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른바 퍽소리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운전자들에 따르면 소리가 너무 커서 충돌 사고로 착각할 정도라는데요. 이 정도면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미 좀 늦었지만 볼보의 적절한 대응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눈도 왔고 날씨도 좀 추워져서 따끈한 우동 한 그릇이 생각나는데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포장마차에서 먹고 들어가는 건데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 대로 포장해서 들어가야겠어요. 여러분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럼 전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